0695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TEC입니다. S-TEC은 동사는 각종 스피커 및 스피커 관련 부품을 포함한 음향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LG이노텍으로부터 Employee Buyout 방식으로 분사됨 주요 고객은 국내외 주요 자동차 고객 및 TV 가전 메이커이며 동사는 내수보다 수출 중심으로 매출이 실현되고 있음 단기 말 현재 글로벌 판매 및 생산 법인을 위주로 6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 및 TV용 스피커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베트남, 중국의 스피커 OEM 생산 법인을 두고 미국과 일본에는 스피커 판매 법인을 종속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대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완성차 업체와 LG전자 등 가전업체, 국내 휴대폰 세트 메이커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가전산업의 TV 생산 위축에도 자동차 생산 증가로 자동차용 스피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국내를 비롯한 일본, 동남아, 미주향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원가 구조 개선 및 운반비, 수출 비용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법인세 비용 발생 등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전방 가전산업의 TV 생산 부진에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매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컨테이너선 운임 약세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이어갈 듯. 2023년 5월 10일 기준 장마감 S-TEC의 시가총액은 9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TE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48위입니다. S-TEC의 상장 주식수는 1091만 주입니다. S-TE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TEC의 퍼은 9.6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5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1배, 16,5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3번지억 원, -459억 원, 8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2번지억 원, -348억 원, 95억 원입니다. S-TE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2번지 41%이고 유보율은 2725.5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55-0.5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9.74이며 전일 대비해서 6.21 마이너스 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텍의 2023년 5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4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47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